안녕하세요. 저는 오늘 윌렉스 제품 소개를 맡은 바이오 스펙트럼의 바이오리 팀 전수원이라고 합니다. 윌렉스를 다크서클 타겟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효능 스크리닝을 하면서 이제 윌렉스를 섬유화 세포에 처리했을 때 히알루론산이 합성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, 혈관 세포에 그 바스큘라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을 유도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윌렉스를 처리하니 바스큘라 퍼미어빌리티가 완화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즉 이것은 노화된 혈관에서 나타나는 퍼미어빌라이제이션이 완화된 있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각각의 효능을 셀투셀 인터랙션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타겟으로 어떤 거 하면 좋을까 이제 탐색해본 결과, 혈관형 다크서클을 타겟으로 하면은 이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서 혈관형 다크서클 타겟 원료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섬유화 세포와 혈관 내피 세포를 어떻게 그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인비트로 실험을 진행을 해봤습니다. 저희가 섬유화 세포에 이제 윌렉스를 처리하니 이제 히알루론산 합성이 유도되고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이제 증가된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더 나아가 이제 그 섬유화 세포의 배양액에는 이제 많은 히알루론산이 만들어졌을 것인데, 그럼 이 배양액을 섬유화 세포에서 만들어진 히알루론산이 그러면 혈관 내피 세포에 과연 영향을 주는지, 윌렉스를 처리한 섬유화 세포의 배양액을 혈관 내피 세포에 처리해보니 바스큘라 퍼미어빌리티가 완화가 된 걸 볼 수 있었고, 그 혈관 완전성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 윌렉스는 섬유화 세포에 히알루론산 합성을 유도하고, 그 히알루론산 합성이 유도된 섬유화 세포의 배양액은 혈관 완전성을 강화하는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죠. 그러면 섬유화 세포와 그 혈관 내피 세포에서 나온 그 결과를 토대로 저희는 그 윌렉스의 혈관형 다크서클 타겟으로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. 저희가 2%가 들어간 이제 아이크림을 다크서클 가지고 있는 피실험자들에게 발랐을 때 4주와 8주 뒤에서 이제 피부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, 그리고 눈 밑에 있는 피부 탄력 증가, 그 다음 혈행이 개선되는 효과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전문가들의 다크서클 유관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윌렉스가 들어간 아이크림에서 이제 다크서클이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